문화예술의 도시 비엔나의 구시가지를 걸어본다. 비엔나 공원에 예쁜 장미가 가득 피어있다. 비 좋은 날씨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든다. 역사가 살아있고 숨쉬는 비엔나의 풍경이 부러워진다. 합스부르크 왕조는 사라졌지만 유물은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 비엔나. 제국의 영광을 품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이다. 오랜 건축물은 브랜드와 만나 명품 거리를 만들었다. 욕망은 상품을 만들고 소비하고 무한 반복을 한다. 비엔나의 명품 거리에서 눈은 즐겁고 마음은 아프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아름다운 예술과 음악의 도시 비엔나. 비엔나를 상징하는 슈테판 대성당을 마주한다.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이 만든 성당 건축에 감탄한다. 유럽에서 가장 위세가 높았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 역사상 최고의 음악가 모차르트의 도시로 불리는 곳. 역사와 예술, 음악을 사랑하는 여행객에게 추천하는 비엔나이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걸으며 역사를 배우고 만날 수 있다. 베르사유 궁전과 더불어 가장 화려한 궁전 중의 하나, 쉔브룬 궁전을 찾았다. 넓은 정원은 걷고 쉬기에 좋고 풍경도 아름다웠다. 여유롭게 산책하듯 둘러보면 힐링이 되는 기분이다. 유럽사의 한 획을 그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장이었다. 대표적인 관광 코스이다 보니 항상 관람객이 많다. 슈테판 대성당은 오스트리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성당이다.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진행한 성당으로 유명하다. 고딕 양식의 성당으로 모자이크 지붕이 인상적이다.
성당 인근이 번화가이며 다른 관광 명소도 이곳에 다 모여 있다. 그레벤 거리 끝에 위치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여행 명소이다. 오스트리아 최고 고딕식 성당으로 비엔나 관광의 핵심 여행지이다. 성당 앞에서 비눗방울 놀이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에 비엔나 여행이 즐거워진다. 비네훈이라 불리는 비엔나를 대표하는 슈테판 대성당이다. 유럽의 3대 미술관으로 손꼽히는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이다. 오스트리아 빈에 관심이 있다면 둘러볼 만한 박물관이다. 아침 10시 오픈 시간에 맞춰 현장 구매 후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하다. 합스부르크 왕가 600년 유산을 소장한 오스트리아 최대 미술관이다. 오스트리아의 자존심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미술관이다. 건물 밖도 예쁘고 안에도 예쁘고 유명한 작품도 많아 추천하는 여행지이다. 규모가 커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관람해 보세요. 루벤스, 라파엘로, 벨라스케스 등 유명 화가의 작품이 가득가득하다. 중간중간 소파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오디오 가이드를 대여하고 박물관 투어를 좋아한다면 만족할 만한 여행지이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 예술품 등 총 40여만 점의 소장품들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로 손꼽히는 쿠폴라 카페이다. 1층 아름다운 쿠폴라 카페에서 커피나 맥주 한잔 하는 걸 추천한다. 모든 작품들을 자세히 보려면 하루도 부족해 보인다. 미술품들이 많아 미술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천국 같은 여행지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바로크의 양식의 건물 벨베데르 궁전을 만난다. 아름다운 궁전과 오스트리아 역사 그리고 클림트의 키스를 만날 수 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느낌이다. 바로크 양식의 궁전은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벨베데르 상궁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벨베데르란 전망 좋은 방이란 뜻이다.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궁전이다. 미술품 전시를 위해 지은 궁으로 클림트 키스 원본이 있다. 피네 3대 화가 클림트, 에곤 실레, 코쿠슈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작품을 둘러본 다음 정원을 산책하는 재미도 즐겨보자. 바로크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꼭 가봐야 할 성페테 성당이다.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끝을 보여주는 성당 내부 장식이다. 멋진 벽화와 조형물로 이루어진 성당에서 듣는 오르간 연주. 오르간 연주를 통해 개인적인 심적, 정신적 힐링을 얻을 수 있다. 외부는 소박하지만 내부가 아름답고 화려한 분위기이다. 규모는 작지만 내부는 바로크 양식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바로크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꼭 가봐야 할 성당이다.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끝을 보여주는 성당이다. 비엔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에 한 곳이다. 성당이 아름답고 경건함과 성스러움을 간직한 곳이다. 경건하고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화려한 내부 장식을 보여준다. 디테일하고 많은 조각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화려한 내부와 오르간 공연도 있어서 감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옛날에 인상적인 사진 스폿 여행지 훈데르스 바서 하우스를 가는 길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비엔나의 풍경이 정겹다. 동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사진 찍기 좋은 여행지이다. 건축가 훈데르스 바서의 천재성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이다. 회색 건축물과는 다른 회화적인 건축물로 이국적인 풍경이 눈에 띈다. 건물이 독특해서 비엔나에 오셨다면
꼭 들릴 만한 여행지로 추천한다. 1층 상점에서 독특한 인테리어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기념품 가게가 모여있는 건물 내의 모습도 흥미롭다. 구석구석 사진 찍을 곳도 많은 볼거리가 넘치는 빈의 여행지이다. 돈을 내고 들어가는 화장실의 인테리어도 독특해서 볼만하다. 도심 속의 녹색 오아시스, 건물 곳곳이 식물로 가득가득하다. 비엔나에 왔다면 한 번은 들려야 하는 사진 명소 여행지이다. 구글맵을 켜고 지하철을 타고 시립공원을 찾아간다. 지상에 올라오니 아름다운 도심 풍경이 반겨주었다. 아름다운 도심 풍경, 공원에 가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인다. 역에서 내려 500m 정도 걸어가면 공원이 나온다. 그림 같은 풍경에 여유로운 사람들의 일상이 보여진다. 산책하기 좋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잘 꾸며진 공원이다. 넓은 공원에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다. 여행에 지친 발을 잠시 쉬게 해줄 평화로운 여행지이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쾌적하고 넓은 초록빛 공원이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공원이다. 비엔나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곳이다. 공원에 호수가 있어 호수를 바라보며 멍때리는 것도 행복하다. 천천히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이다. 유명한 스트라우스 동상이 있는 볼거리도 가득한 곳이다. 새소리의 지저귐을 듣고 모차르트의 음악이 흐르는 곳. 한가롭고 여유로운 공원. 커피라떼도 맛있다.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힐링 타임을 즐겨보자. 여유로운 힐링 여행을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여행지이다. 도심 속에 초록초록한 절경을 만날 수 있는 비엔나의 여행지. 복잡한 도심에서 잠시 한가롭게 머물 수 있는 곳이다. 비엔나 시민들,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유명한 여행지이다. 여유롭게 사색하고 쉴 수 있는 도심 속의 공원이다.
한강 공원 같은 느낌, 돗자리 펴고 피크닉 하기 좋은 곳이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여유로운 삶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넓게 펼쳐진 잔디에서 사람들은 누워서 휴식을 즐긴다. 공원에 들려서 여유를 만끽해 보는 거 추천한다. 모차르트, 프란츠 요제프 동상이 더불어 함께한다. 고요하고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왕궁 정원이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건물 속으로 트램이 흘러간다. 시민들과 여행자들이 쉬어가기 좋은 공원이다. 낮이나 밤이나 평화롭게 산책하고 쉬기 좋은 곳이다. 5, 6월 장미 시즌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여름에는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는 곳으로 유명하다. 예쁜 장미 정원, 여유롭게 산책과 휴식을 할 수 있다. 공원이 다채로운 색깔의 꽃들로 꾸며져서 아름답다. 벤치도 많고 예쁜 장미가 많아서 사진 찍기도 좋다. 장미 사진을 담다 지치면 의자에서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비엔나에 있는 전통 재래시장 풍경을 만난다. 활기차고 정감 있는 비엔나 전통 시장거리의 풍경이다. 너구리면,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먹거리 제품도 만날 수 있다. 생선, 야채, 향신료, 과일, 치즈, 햄, 고기, 올리브 절임까지 다 있다.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고 손님들도 많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살만한 게 없지만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신선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비엔나 사람들의 먹거리 문화를 접해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시장 구경만 해도 좋고 사진도 담아보면 더욱 즐거운 여행지이다.